세계 각국에서 이름을 떨치고 영광의 한국인을 만나보는 시간! 태극기 휘날림의 제1탄! 예! 세계에서 사라 브라이트만보다 노래를 더욱더 잘한다는 대한민국이다! 가수가 스타킹을 방문한다! 뭐가 필요합니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더 대단한 우리 한국인 나은 자존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분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축하 공연에 노래한 파페라 가수 제니퍼 2세 로즈장입니다. 자리를 좀 가만히 서 계셔야 돼. 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떨리니까 한국 말할때 너무 떨리니까. 제가 무서워서요. 왜 저 가까이 못 오세요? 예, 접근하셔도 돼요. 안 물어요. 무슨 아닙니까? 근데 예외님이 이제 예. 재밌게 보다 보니까 네. 한국어 조금 스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걱정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편하게 영어로 진행해드리기 더 편하게. 괜찮아요. 아니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말로 해드리죠. 뭐. 원래 있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캐치에서 메모리를 부른 일레인 페이지라는 분이요. 네. 3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하셨대요. 근데 그걸 작년에 누르고 우리 로즈장이 1위를 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네. 너무 부럽거든요. 어떤 발성과 어떻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세계에서 1등이 됐는지. 처음부터 고음까지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네. 1등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예를 들면 Burnt out ends of smoky days 음역대가 Smell of morning Street lamp dies Another night is over Another day is dawning Touch me It's so easy to leave me Alone with the memory Of my days in the sun yeah. 처음부터 고음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yeah. 예, 네. 그리고 특히 목소리가 맑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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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텁텁해요 목소리가. 맑았어. 근데 어떻게 로즈 씨는 이렇게 목소리가 맑을 수가 있어요? 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결 좀. 물론 꿀물 많이 마시는데요. 네. 청국장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목이... 나도 같은 청국장을 내가 많이 먹어서 나도 목소리가 맑잖아요. 무슨 말 하십니까? 근데 네. 똑같이 청국장을 보는데 이분은 얼굴이 청국장이야. 얼굴이 청국장 색깔이야. 얼굴하고 다른가 봐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페라가 뭐예요? 파페라는 팝하고 오페라 중간인데 발성법이 달라요. 가슴 소리 두 성하고 섞어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특이한 장르예요. 오페라를 부르면 이렇게 돼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파페라로 부르면 섞었어.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파페라는 좀 더 섬세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섬세하고 자연적인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팝은 우리가 가슴으로 부른다면 네. 오페라는 이 두 손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두 손으로 불러요. 이, 그러니까 가슴과 섞어서. 이 머리를 섞은 게 네, 파페라가 섞, 되는 거네요. 섞은 거는 파, 바로 파페라예요. 맞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도 너무나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셀린 디온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하신 거예요. 진짜요? 사람 참 대단한 인물입니까? 우리 한국인인데 정말 대단한 거는 콘서트 앨범을 들어봤는데 남녀 노래를 혼자 부르세요. 남녀가? 아 그게 가능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지금도 가능하신지. 근데 한 분이 저음과 고음 볼 때면 남자가 부를 역할, 여자가 부를 역할 다 동시에 소화한다고요? 다 소화하시더라고요. 음역이 넓어서 두 가지 부를 수 있어요. When I am dumb and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but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tay a while with me.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응. 되게 남자끼인데 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여자는 이 음이 안 올라가죠 보통. 네, 안 올라가요. 어느 정도죠? You raise me up. 그러면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남자 목소리. 막 했잖아요. 나. 어떻게 하? 아니 그래 이게 두 번 부르는데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종민아, 너는 개그맨이 아니고 가수였다. 가수다, 고였다. 우리 종민이. 여러분, 진짜 노래방 같은 데 가서요, 종민 씨가 노래 소름 끼칩니다. 잘해. 오늘 보여주신 거죠? You raise me so high. 예, 잘했다. 이제 장민 씨가 넣으셔가지고 한번.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신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준 목소리 같잖아요. 있잖아. 부모님 직업이 전문가분인데. 아니 저는 원래 4살 때부터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성악을 공부했어요. 예. 근데 대학에서 저 부모님께서 노래하는 인생이 어렵다고 반대했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음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 늦게나마 시작했던 음악적인 그 진짜성이 이제서야 세계의 인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로드장이요. 예. 3년 전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대요. 어휴, 전혀 못했어요.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냥 인사말만 안녕하세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3년 동안 한국을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 잘못하는데요. 하나 전화. 오, 지금 아니. 살짝 전원주 씨가 나타났어. 잘못하는데. 아이고. 아니 3년 전에 공부하시는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 형 잘못하는데. 아이고 나. 이야, 롤상이 제일 유명한 게요, 이 축구박스입니다. 그냥 원하는 게 다 된답니다. 어떤 노래든. 리얼리? 제주곡. 제주곡. 할게요. Come on, babe, why don't we paint the town? And all that jazz, I'm gonna rouge my knees and roll my stockings down.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 Oh, mio bambino coro, mi piace bello, bello. 딱히 출연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우리나라 민요들 영어로 번역해서 파페로식으로 좀 현대적으로 편곡해서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앞장설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또 파페라는 서양 음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요가 파페라로 변신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민요 파페라 없잖아요. 네. 제가 다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웨이브요? 그 지금 노래를 지금 이 스타킹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